그게 지금 이런 일이야! 나 회의 들어간다. 저기 부장님! 부장님! 야, 부팀장 그만해. 아니 이건 아니잖아. 팀장! 그만하라고! 여기 사무실이야. 근데 슈리 씨는 어디 있어요? 그게 아까부터 안 보이네. 제가 또 뭘 잘못한 걸까요, 안 매니저님?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죠? 잘못한 거 없어요, 슈리 씨. 그냥 이렇게 되기도 해요, 종종. 회사 분위기랑 안 맞는다, 태도가 불량하다,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가 진짜 이유인지는 아무도 모르죠. 아, 참. 이럴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밖에 없네요. 다른 회사 빨리 찾아볼게요. 그러니까 어깨 좀 쭉 펴고 힘내요, 주리 씨. 장 팀장, 난 이게 어떻게 해도 이해가 안 돼. 내일 부장님 찾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. 네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. 그냥 가만히 있어. 어떻게 가만히 있어, 내가. 가만 안 있으면 네가 뭘 할 건데. 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? 너까지 부장님한테 찍히고 싶어? 안 그래도 고과장님 건 때문에 부장님 너한테 신경 곤두서 있다고. 근데 이 일로 또 찍힐래? 아, 뭐가 이렇게 어렵냐. 규재가,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하고 싶은 것 뿐이야. 정주리 씨가 낸 기회가 아니니까 정주리 씨 이름으로 내는 게 당연한 거잖아. 그게 당연한 거잖아.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어렵냐고. 당연한 게 아니니까. 너한텐 당연한 건지 몰라도 정주리한텐 당연한 게 아니야. 그게 걔랑 네가 우리랑 계약직이 다른 이유라고. 제발 좀 갑갑하게 굴지 마라. 네가 걔를 감싸면 감쌀수록 걔 입장은 더 곤란해진다고. 그거 모르겠어? 주리 씨, 괜찮아요. 아직 결정 난 게 아니니까. 제가 아직 부장님이랑 얘기할 것도 좀 더 남아있고. 저 괜찮아요, 팀장님. 저 괜찮으니까.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.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, 팀장님. 주리양, 계약 정말 끝나는 거야? 그렇다고 들었습니다. 나 때문인가?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주리양 그렇게 되는 건가? 그럴지도 모르죠. 뭐, 꼭 그렇다고 고과장님 때문만 아닙니다. 계약직에게 계약이 해지되는 건